대표님, 자유통일당의 정책위원장이신 유재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유동규 후보자님 오시면서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1+1? 요즘에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자유통일당에 또 개항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동규 후보자님, 네. 좀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면. 네. 일단 우리는 언더독이죠. 언더독이고, 네. 그러니까 파란은 일으키지만, 네네. 안타깝게도 그 주인공이 되기엔. 그렇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원희룡 그 후보가 네네. 45대 41까지 따라잡았잖아요. 야,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이 없다고 하면 서운하지.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십몇 퍼센트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 후보장님이 등장한 이후에 판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후보가 네네. 유동규 후보를 견제하느냐고. 원희룡 후보 견제를 지금 까먹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오늘 아침 얘긴데, 네네. 그 길에서 만난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 후보하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난다. 그거 절대로 사진 안 찍히려고. 사람들 우르르 둘러싸서 사진 안 보이게 갈아버리고 실내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원희룡 네네. 후보하고 이게 여기는 원희룡 대 이재명의 맞습니다. 싸움이다. 예. 그래서 뭐 명룡 대장이지 뭐라고 하지.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투샷을 그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 둘이 왜 우호적인 관계에서 찍어요? 그쵸, 이재명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네. 그렇게 해서 몰았던데 유동규랑 3자 토론은 피하겠다 이거 아니 이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히 유동규의 존재를 지운다라는 선거 전략이 오히려 원희룡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아, 그러면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 네. 법정에서 네. 유동규 후보님과 네. 후보자님과 네.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벌써 만났잖아요. 그렇죠. 막 고성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네. 뭐 좀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들. 뭐 그냥 네네. 간단한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뻥치시네. 그랬잖아요. 네네. 이재명 반응은 좀 어떤 건가요? 그 법원 안에서. 그것도 이제 네네. 그냥 우리 일반 용어로 네네. 뻥 찌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슨 네네. 대단히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하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피부로 와닿도록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는. 왜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네네 펑. 뭐 특별히 뭐 대응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 무시하듯이 그냥 네.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차례 에 질문할 때 되면 네네 그랬죠 아니요 야 그랬죠 참. 그럼 사실상 네. 그 유동규 후보님이 이재명 지금 당 대표랑 같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신 건가요? 10년이죠 10년 와. 엄청 오래되셨네요. 2010년 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서로 재건축 조합 이런 거로 관계가 있었던 아는 사이였지만, 네네. 2010년 성남시장 들어가면서 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까지니까 12년? 와, 오래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아시는 게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내용들. 뭐 네. 이게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들 네네. 많죠. 그럼 이 재판 관련돼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있을 텐데 좀 기대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대목 많죠. 네네. 그리고 또 유동규 후보님께서 그 이번에 원래 그 갑자기 이제 두 분 친하시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 통해서 두 분이 방송하는 것도 네. 많이 봤는데 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네. 이재명 잡으러 갈 그 제안이 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네. 연락을 먼저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연락 받으시고? 일단 저는 이재명 얘기가 나오지 않고 네. 자유통일당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그리고 이제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뭔 출마냐 재판받는 사람이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도 지금 계속 이제 이제 교회 용어로 회계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법률 용어로는 자백이고, 나는 죄인이요라고 자백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국회의원이란 건 또 공직자고 벼슬이잖아요. 네. 나 죄는 지었는데 나 그 공직하겠소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맨 처음에 그랬는데. 네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나 국회의원 되겠습니다라는 거로 나오는 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나갈 데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예예. 이재명 나오는 데 가서 참 이 인간은 안 됩니다라는 네네.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도 네네.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기가 출마할 수 있다. 저기 출마하면 가자. 예예. 야.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1+1으로 딸려 들어왔죠. 이번에 시장의 유세 현장 보시는 거 봤는데 네.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 계시는 보면서 이제 느끼는 네. 건데 네. 자유통일당이 조직이 세다. 맞습니다. 언제나 진짜. 느끼는 예. 거지만 네네. 조직이 세다. 우리가 대중적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조직이 지금 막강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예. 정말 세다. 유동규 후보자님은 좀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사실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원래 그 사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네. 좀 어떠신 것 같나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네네네. 그냥 지지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서 지지율이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런 것도 속상하고 예예. 힘들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네네. 이제 철저하게 양당 그거로 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네. 단일화하시오 단일화하시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럼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단일화 해주면 네. 그러면은 거기 계양 을만 따지자고요. 그러면은 네네. 자유통일당 비례 거기는 10%는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네. 세상 여행에 예. 우리한테는 요구만 하고 뭘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어. 무조건적 헌신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네네. 무조건적 헌신하라 그러면 여기 해주잖아. 그동안 그렇게 해줬다가 네. 이제서야 막 폭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제가 맨날 한 얘기인데 아니 보세요. 네네. 우리도 같은 편이니까. 네네. 합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같은 편이니까 비례를 달라.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도 비례를 달라. 그리고 해서 요번에 우리가 단일화해진 데서 네. 비례를 우리가 5 내지 10 최소한 5 네네네. 개주 10 정도를 당신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당신들하고 협력하는 거 좀 생각해 볼게. 예. 세상이 흥정과 거래지 그쵸, 정치가. 그런데 예. 나는 자유통일당 가서 제일 화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왜 이렇게 착해? 이게 뭐 이 기독교 신자들에서 아가페적 사랑이야, 아낌없는 사랑이야. 이야. 근데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네. 우리도 이 전 선거구에다가 다 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또 그 국민의 힘과 합치지 않았을 때에 혹시라도 한 석이라도 빼앗길까 봐 네. 걱정되시는 분들이 합당하세요. 합당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그런 분들한테 물어주고 싶은 예. 게 있어요. 비례 쭉어 주세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네네. 가진 비례 한 표 자유통일당 찍어드릴 테니 예. 지역구에선 협조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비례 한 표를 주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호구야? 참 지금까지 우리 호구였나 진짜, 봐. 진짜 호구로 알고 있었어. 호구야. 우리가 가진 지지세하고 조직은 호구인 거야. 지금 우리 조직이 예예. 예. 지금 보수 진영, 난 이제 국민의 힘이라고 딱 잡아서도 얘기한 게 보수 진영 예, 예. 후보들 지원하고 있는 네네. 우리 조직 가지고 자통당 후보 안 나오고 이런 데는 저쪽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후보들이 아 제가 자유통일당한테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제 지지자분들 저 찍어주시고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있나? 제가 딱 한 분 맞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한 분 맞습니다. 야, 훌륭하시. 그분은 인격자야. 그분은 인격자고 네, 네, 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분이지.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그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네. 선거 사무실에 자기 도와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유마을 분들한테 네. 좀 도와달라. 그렇죠. 대신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찍어달라고 내가 외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아유, 그건 기본적으로 양심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양심이야. 내가 이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네네. 약간 우리 당 욕이기도 한데 우리 당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예 맞습니다. 기독교도 큰 축이긴 하지만 상인 정신도 네네. 상인 계급의 그 부르주아 계급의 그 세상 돌아간 이치 그것도 큰 차유재산제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제도가 이게 그 상인 계급의 마인드나 그 셋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큰 축인데 그 약간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마인드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은 그게 없어. 우리는 주는 거는 하염없이 줄 준비는 되어 있는데 네네.
너 그 나한테 뭐 줘라는 얘기를 못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아~ 방금 전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네. 우린 너무 착해요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 너무 이거는 네, 이거는 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배경 있지만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랬는데 우리가 비례대표 100만 표가 안 나와.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럼 다음 좀 이제 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동규 후보자님이 들어오시면서 네. 자유통일당이 마케팅이 확실히 더 확산됐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언론사들조차도 예전에는 네. 자유통일당이라는 말을 안 써줘요. 네. 전광훈당 이렇게만 네.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동규 후보자님 들어오시면서 입당하시면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언론사 막 100여 개 이상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개양을에 출마할 때도 또 쏟아져 나오고 네. 이런 효과가 톡톡히 있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톡톡히 있었죠. 네. 비례에서 네네. 정당 지지율 확 올라갔잖아요. 아,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 예.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3% 아, 그러니까요. 제 보면서 근데 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예, 예. 사람들이 자민당하고 자통당하고 구분 못 해요.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여러분 홍보를 톡톡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이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알고 이렇게 구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냥 딱 듣고 자유통일당 긴가민가 아유 여기가 광화문 애국 세력 거기가 거긴가 보다 하고 가가가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는 그래서 딱 지금 애국 세력 3.4 뭐 이상이 나오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있죠 인지도 네네. 그리고 인지한 다음에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여기랑 여기랑 다르고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예. 건데 그 과정에서 갈 길이 먼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투표지에 지난번에 그 19번이었거든요. 네. 기독 자유통일당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뒤로 밀리면 밀수록 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없어 보이죠. 투표용지 앞부분에 네네. 있다가 저기 밑에 가면 없어 보이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내려가서 찾고 찍기에는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무조건 5번 안에는 들어가야 네. 이게 그래도 방금 얘기하신 혼란이 네.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황보승 의원 네네. 입당하면서 일단은 쭉 올라갔잖아요. 아, 예. 근데 그러고 이제 쭉 올라 그 투표용지 밑에서 쭉 올라갔는데 원내정당이다 하면서 쭉 예, 올라가는데 예. 아 욕은 많이 먹고 있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네네. 이득인가 손해인가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아, 그걸 제가 예. 또 읊을 필요는 없고. 네네.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게 이득이라고 하는 판단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앞으로 이 예를 들면 더 많은 분들이 만약 현역 의원들이 입당을 해서 네. 입당을 해서 이 몇 번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고 정책위원장으로서 하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1번, 2번은 정해졌고 그 예예. 정당들의 비례 정당 3번, 네네, 4번까지도 정해졌고 예예. 근데 그 비례 투표할 때 보면 네. 그 비례 정당 투표에서는 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빠져 있잖아요. 아, 걔네들이 안 나오지. 아예 예, 예. 후보를 안 내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둘이 예. 빠지니까 1번, 2번 들어갔고 그다음에 3번, 4번 목표는 5번 안에 드는 거죠. 아, 5번 안에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대로 해도 7번인가요? 6번, 7번 얘기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안 낸다고 했을 때 예, 예. 그러면 우리 5번 안엔 가능성 예. 있죠. 아, 지난번에 그 78만 표 나왔을 때가 이제 네. 5번에 들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네. 5번이었습니다. 5번. 네. 근데 이번에 꼭 들어가서 언니 네. 이번 총선 때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들어왔으면 좋겠다. 투표용지에서 5번 밖으로 나면 너무 없어 보여. 맞습니다. 이번에는 예. 5번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뭐 어떻게 진행되고 누구랑 논의하고 있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없죠. 예. 현역 의원들 입질 많이 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여러분 그 입질 왔을 예, 예. 때 챈다고 예, 예. 히트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이고 예. 이게 빠졌다 이게 몇 개가 이게 아이고 입질 와서 했는데 이게 몇 개가 술렁울렁 이게 빠졌지만 네네. 지금 입질은 앞으로 한 열 몇 개는 입질 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네 개라도 예, 건지면 예, 5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때 그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10명 중에 몇 명 정도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일단 문제는 예예.
나 이것도 나 솔직히 얘기해. 나 이제 이거 솔직히 얘기할 거야. 네네. 그거 이제 입질하려고 할 때 그 입질 빼줄 때 누가 그 입질 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죠 제가? 국민의힘하고 용산이 빼게 만들지. 예예. 예.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예,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당인데 우리 야당이에요.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갔다. 내가 이게 제일 답답해. 우리 야당이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한다며 네, 우리가 네. 여당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답답해하는 거야.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협력적 경쟁자야 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협력적 되는데. 경쟁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근데 보통 컷오프 당하신 분들이 네. 나올 때 네.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더라도 네. 그 컷오프 당하신 분들의 의지가 강하면 네. 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게 이제 바이트가 센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하면 그러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잖아요. 낚시한테 그런 분들 이제 깨갱하는 분들은 네네. 그러면 일단 아 벌리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고 네네. 그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우리 당에 입당을 하려면 네네. 그분들이 속된 말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용산 서운하고 빡친 사람들 서운하고 빡친 사람들이 앙하고 우리 당 이게 우리 당에 이거 맞습니다. 예. 걸렸구나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국민의힘하고 협력하고 하면 네네. 그분들이 에이씨 무소속으로 가버리고 만다라고 이게 입질이 빠져. 아, 네네.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네네. 그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단 입질 온 거는 예. 입질 왔을 때 그래 윤석열이 서운하게 했고 국민의힘이 서운하게 했는데 우리가 품는다. 우리가 맞습니다. 예. 뭐 당신들 왼쪽 갈 수는 없잖아. 오른쪽에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예. 품을게 하고 이거 팍 당겨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거 팍 당기려고 하다가 네네. 용산 눈치 보고 국민의힘 눈치 보고 이게 안 땡겨지면 안 되죠. 이걸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입질도 왔다가 여기가 아닌가배 하고 그냥 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땡겨줄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입질은 많이 오는데 이 네네. 바이트는 많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히트를 나 이거 진짜. 그럼 또 하나 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컷오프 당하신 분들 중에 네. 막상 무소속으로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네.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선거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네. 조직이나 있어야 되는데 네. 없다 보니까 네. 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적으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이 그러면 본인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조직이 없는 건가요, 그게? 그 자기 조직이 아니라 당 조직이니까 그렇죠. 뭐 당이 어쨌든 이 사람을 이 픽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본인 조직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 조직 가진 사람들이 컷오프를 못 안 당 당도 견적을 낸단 말이에요. 네네. 얘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되겠는데 아... 그런 사람은 컷오프 안 시키고 품죠. 그런데 그래서 왜 컷오프를 많이 당합니까? TK 네네. 하잖아요. TK 분들은 네네. 평소에 네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여기서 뭘 열심히 그냥 출마하면 당선인데. 그러면 그 역으로 출마하면 당선이다가 네네. 당신 아니어도 당선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꽂아놓기만 해도 당선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닌데 아, 그러면 네네. 컷오프 당하는 거죠. 그래서 TK 분들이 그렇게 컷오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 방금 전 얘기해 주신 대로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국회의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네. 이 국민이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나죠. 티가 나고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방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 보고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니네는 방출다랑 쓰레기들 입질하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우리 3부리그 팀 하잖아. 취급하잖아. 아니 3부리그가 1부리그에서 방출된 선수가 오지 그럼 방출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네네네. 아니 지금 방출 안 된 선수들은 1부 리그에 계속 있지. 여기 지금 우리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원내 정당도 아니고 지지율이 네. 뭐 이렇게 지금 제도권 정당도 아닌 3부 리그 정당이란 말이에요. 조직력 센 3부 리그 정당이라서 방출된 사람들이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예.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조직과 이런 걸 붙여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방출돼서 온 무슨 분들은 첫 번째로 네네. 우리가 이거 아이스버킷 하듯이 찬물 얼음을 확 던져드려야 돼요. 얼마나 정치를 느슨하게 했으면 방출을 당해.
여기 와서는 빠릿빠릿하게 할 거야. 맞습니다. 예, 진짜로. 너 여기서 다시 국회의원 되고 싶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와가지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네네. 와가지고 계속 국민의힘하고 욕하고 자기 반성 없이 국민의힘하고 용산만 욕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와서 또 100% 그쵸.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선거만 하다가 우리 비례 선거를 안 해줘.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네. 어이구 현역 오셨습니까 하고 너무 우쭈쭈 해주면 안 돼. 그럼 이강인처럼 된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큰 이슈였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1부 선수, 1부 리그 선수였는데 여기 3부까지 왔는데 하고 네네. 여기서 거들먹거리게 하면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음으로 확 던져서 얼마나 정치를 해야죠, 예. 정치를 허투루 했으면 방출당하냐? 이 능력도 없고 뭐 없이 하다가 지금 남은 기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어?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수 있어? 아니면은 최소한은 우리 선거운동, 네 선거운동 말고 우리가 도와주면 네 지역구 선거 도와주면 너 와가지고 우리 비례 자유통일당 비례 뽑아주십시오. 그 얘기 계속 하고 다니라고. 응? 솔직히 방출되게서 당선 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후원에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후원 조직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선거운동 해주고 일은 진짜 당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럼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비례표야. 맞습니다. 예. 솔직히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영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비례표 뽑아주고 그리고 당신. 원 한 번, 원 없이. 맞습니다. 원 없이.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다 해보. 마지막이잖아. 예. 여기 맞습니다. 방출되고 예. 여기 왔는데 이제 이 프로 리그에서 이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이제 빠이빠이하는 마지막 여기서 그쵸. 그런 예. 마음으로 오는 거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당신이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뭐를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잘해야 우리도 전폭적으로 당신을 예. 패자 부활 시켜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여기를 무슨 와가지고 그냥 엉겨북국 해가지고 내가 여기 니들 일부리가 알아? 나 현역 의원이야. 이렇게 여기서 똥무게 잡고 실무자들 뼈 빠지게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존경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어휴, 아, 그럼요. 예. 저 방출된 선수 여기 와서 난리 치네. 그게 뭐냐고.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한동훈의 국민의힘 네.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은 네. 다들 열광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열광하는 분위기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이후에 총선 이후에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비대위원장 나와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 많죠. 네, 가는 곳마다 인기 많더라고요. 인기 많죠. 인기 예. 많은데. 지지율이나 지금 해서 이게 선거를 이길 만큼 인기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인기라는 건 바람이고 바람이고 그리고 대중성이거든요. 네네. 그 여론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의 양상은 조직 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도 봤지만 여론이 저런데 네네. 실제로 표 차이가 이러네. 그리고 네. 2016년에서도 보고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영 갈등이 세진 다음부터 네. 중도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울수록 선거가 멀었을 때는 중도층도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선거 맞습니다. 막바지로 예. 가면 진영 결집을 해버린단 예.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조직 선거가 가는데 끝에 가면 조직이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람을 일으켜 있는데 제가 요새 하는 말이 한동훈이 한 8명쯤 있어요. 이 선거는 저 바람 선거로 이기는 거다. 한동훈이 이재명 지금 정도의 바람만으로는 완승을 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보다 1% 이기는 사람인데 그걸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럼 사실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했을 때 정당 지지도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네. 한동훈이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지금 공천 파동 이 실책이 더 커가지고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공천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네네.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보세요. 네. 저쪽에서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정치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국 정치의 거대 세력의 근간은 한쪽은 한미동맹파, 네. 한쪽은 주한미군 나가라. 자주파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이제 주사파, 자주파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서 극단적인 애들이 주사파고. 주사파,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엔 주사파는 아니지만 자주파인 사람들, 한미동맹 아니고 우리가 중립 노선을 가자.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극단적인 애들은 중국, 북한하고 같은 그쵸. 동맹 노선으로 가자는 애들이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중립 노선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예요. 한국 정치에 일상적인 정치 용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네. 양쪽에 한미동맹파와 자주파라는 큰 틀이 있고 이 두 길이 근간이고 고향이에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마음의 네네. 고향인데 평상시에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고리타분한 얘기한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내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내전 상황에서 좌우의 대립은 네네. 한국 정치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이어져. 그래서 네. 저쪽은 그 자주파에 대해서 배려를 네네. 하죠. 그러니까 자주파가 자신들의 뿌리라는 거를 민주당은 인정을 하고 비례표를 줘요. 심지어는 통진당 세력한테도. 그러니까요. 그럼 통진당 세력은 그 표를 받고 네네. 뭐를 해줍니까? 자기들의 지역선거나 기타 등등을 조직적으로 민주당을 결합해주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이쪽은요? 이쪽은 우리를 참. 당대표 인사 간다는 데도 안 만나죠.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그렇죠.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 뭐 연합정당 해가지고 시민단체들부터 해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네. 진보당에도 벌써 3석이나 비례정당 네. 주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보당 후보 한 사람만 내보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광신도 취급을 하고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인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모든 표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직적 거래를 하고 조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요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네. 더 나와요. 그런데 지역을 봤을 때 조국신당 지지율이 그러니까요. 지역 선거에서 딴 데 가겠어요? 결국 그거 합쳐놓으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보다 1% 높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있냐고요. 정의당이 모든 선거구에 정의당 2%도 맞습니다. 예. 저번 대선에서요? 예예. 예. 심상정이 안 나왔으면 진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오는 지역구가 한두 개냐고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도 심상정이 안 나왔으면 지는 대선이었는데 네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역구 후보,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오는 지역구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표들이 고스란히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간다고 네. 봐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국신당, 정의당, 뭐 녹색정의당 뭐 이런 데들의 지지율을 0. 몇 퍼센트까지 네네네. 다 더해야 그게 실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예예. 총선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좌파 진영 지지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 지지율은 전부 다 플러스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는 지지율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예. 그냥 유권자들이 예. 알아서 아,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같이 플러스 하자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우리랑 대화를 하면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 좌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한국당에서부터 단 한 번도 손을 내밀거나 같이 가자고 한 이 역사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여기를 꾸지다고 생각해요. 말 섞기 싫다. 수준 이하다. 그 제가 알기로는 구구다. 네네 그 내부에 이렇게 그 용산 쪽이든 어디든 좀 연결이 닿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흘러나오는 것이 좀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 예. 기본 입장은 이거예요. 네네. 우리가 아스팔트 그러니까 저기는 아스팔트 하면은 저쪽 아스팔트는 민주노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민주노총은 회비로 100만 명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거두면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겨레 신문 한 20만 부씩 사줄걸요, 민주노총이? 그게 걔네들 와, 5만 대단하네요, 명씩. 대단하네요, 진짜. 예. 뭐 예산으로 하면은 몇천억 개 조직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유우파에는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여기 광화문 조직이,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조직이 저쪽에 민주노총이 있다면 여기는 애국세력이 있는 건데 네네. 저쪽은 민주노총에 이번에 비례를 보면 민주노총 사무국장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 만드는 정책위원회 이런 거에서 사람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책도 들어가잖아요. 와, 그래서 이런 니네가 무시무시하네요. 원하면 이런 인물 이런 거 해준다라는 게 다 거래가 돼 있어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비즈니스로 보지 않고 정치를 그냥 우리 순정만 있잖아요.
애국이라고만 생각을 애국이라는 하는 게 순정만 있죠. 리스크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쪽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조직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우리를 네네. 취급을 안 해줘요.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올 때 네네. 그랬어요. 몇몇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예, 예. 너 이제 너 출세하는 건 조졌다 이런 표현이 조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네, 패널이나 네.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나오면 네네. 이제 자유통일당 일 달고 네. 프로그램 못 나간다는 거죠. 심지어 공중파도 아니고 지상파 MBC, KBS, SBS도 아니고 네네. 종편에도 못 나간다. 여기 직함 달고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냥 니네들 그랬다. 그냥 니네 잘났고 네네. 그래 여기 이러면 똥이다 그래. 그래 버리고 말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말 좀 좀 곱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대중 언어로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안 봐. 맞습니다. 재미없으면 안 본다고요.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들. 그게 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와 네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야당이라는 걸 자극하는 거 그리고 경쟁적 협력 관계로 가야 되고 모든 거에서 그래 협력해 줄게. 그럼 니네는? 우린 요구하는 게 딱 하나야. 비례표. 우리가 그거 말고 예, 예. 요구하는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참. 이번에 얘기하신 대로 좀 그런 구도가 선명하게 근데 아마 이제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명확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 이거 아까 방송 전에도 제가 한번 살짝 여쭤는 봤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광고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천 계양을에 네. 명룡대전이라 그래갖고 완전히 지금 이 언론사들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떤 서울신문사인가 어디는 이제 유명룡대전이라고 해서 유동규 후보자의 어떤 영향력까지 지금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TV 토론에도 나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 이게 우리가 공간이 적어졌어요. 48대 31일 때는 네네. 유동규 6% 만들어 5% 이상 만들어주자 이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46대 41 뭐 이렇게 돼버리면 예. 여론조사에서부터 네네. 유동규 후보를 대답하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보다 이 박빙 관계를 더 좁히는 그러니까요. 그거에 다들 더 흥미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원희룡 후보가 앉아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보고 네. 그리고 유동규의 지지율 자체가 어디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유권자들도 네. 전 또 왼쪽에 있다 왔잖아요. 네네. 왼쪽에 있다 와서 보는 거에서 여기 유권자들은 그냥 한 번 더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게 없고요. 직관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아,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후보자님을 지지 잠깐만 좀 네. 5% 될 때까지만 지지했다가 네. TV 토론 성사되면 다시 원희룡 후보 지지하시던 분들은 다시 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된다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네네. 저는 그런 거예요. 네. 좋거든요. 네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계신 애국세 이렇게 그런 게 난 참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싶어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어떠냐면 이경규 씨 표현으로 하면 네네. 거 답답하네. 아참아 착한 게 짜증나.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유동규 후보를 좀 띄워가지고 네. TV 토론에 나오게 하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5% 같은 경우도 예. 거기 이제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도 조직한테도 그렇죠. 예. 원희룡 후보 쪽에서 조직한테도 네. 아,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좀 유동규로, 살짝만 그 그러니까요. 요 동네 요만큼만 요 보고 해서 아, 참
답답하네요, 진짜. 갖고 거참 답답하네. 5%만 되면 그 진짜 이게 다시는 볼 수 없을 명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TV 토론에서요. 아니, 예. 원희룡 후보가 판사가 입장에서 예, 예, 예. 둘이 싸우는 거를 그냥 보면서 지켜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원희룡 후보가 두 분 진정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네네, 어떤 끝난 건데요, 어떤 이게. 이미지를 갖게 되겠어. 그 세팅을 하는 걸 그거를 맞습니다. 아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답하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네. 대표님 그 정책위원장이 있잖아요. 자유통일당에 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자유통일당만의 또 매력적인 정책 네.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 제가 이전에 그 롯데호텔에서도 말씀하실 때 좌파들이 어떻게 그 자금을 이렇게 확 끌어가는지 네. 그런 얘기들 좀 해주셨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한 얘기 또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레파토리 하나 좀 드릴게요. 저기 그 수직 정원이라고 있어요. 네. 수직 정원이요? 수직 정원이 뭐냐면 네. 도시가 삭막하다. 그래서 빌딩 벽에다가 아. 나무 심자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빌딩 그러면 빌딩에다가 뭐냐면 벽에다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흙하고 이렇게 해서 물 주는 걸 해 가지고 예, 예. 그걸 이렇게 벽에다가 수직 정원을 만든다는 건데 그걸 세금을 들여서 해요. 보조금을 들여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해 가지고 완전 망한 거 아닌가요? 중국은 그걸 너무 과하게 했다가 거기 예. 모기가 들어서 벌레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남문 저쪽에 네네. 경찰 박물관 있는 그쪽에 해가지고 네네. 그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누가 봐도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돈 몇십억 써놓고 자기네들 그러면서 환경 운동한다 뭐 하는 애들이 예, 예. 발주해서 지네들이 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먹고 아유 이거 아닌가 보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단체들이 난리치니까 지금 예, 예. 뭐 철거했어요. 아, 그래요? 꼴봉시 그러니까 욕 먹느니 몇십억이 들었어도 철거하자 이거죠. 네, 야 참. 자 그러고 보세요. 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보면 비싼 전기가 비싼 전기예요. 원자력보다 훨씬 비싼 그쵸? 전기인데 예, 예. 이게 탄소를 안 배출한다고 탄소 배출을 안 한다고 그렇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그러면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네. 산을 깎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나무가 뭐죠? 나무가 탄소 덩어리예요. 예예. 그 나무 깎은 거 태우거나 썩히면 공기 중에 뭐가 나오죠? 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탄소 없앤다고 태양광을 해놓고서 나무를 깎는 건 뭘까요?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렇죠. 바보 예. 같은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그 태양광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태양이 쬐는 나라도 아니고 네. 이게 문제가 지금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태양광은 단가를 네. 뭐로 해야 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이 제일 싸고 석탄이 네네.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일 싼 가격에 연동시키냐? 아니요. 제일 비싼 가격에 연동해서 해가지고 가스값이 올라가면 태양광 단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쟤네들이 네. 산림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녹화사업하고 이런데 그러는 건데 얼마나 웃기냐면 자 보세요. 나무가 다 자랐어. 네. 나무가 다 자라면 더 자라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탄소를 흡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탄소를 흡수할 수 없으니 나무를 깎고 네. 새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지금 있는 나무는 자르면 네. 네. 그 나무 썩어서 배출되는 탄소는 뭐고 이미 야 지금 나무가 다 커서 새로 탄소를 흡수를 못하니 새 나무를 심자가 다른 데다 심지야지 그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다시 그러니까요. 심는 건 예. 이거는 무슨 개놀이야. 그러고 막 5천만 원 뭐 야 막 이거 돈이야 하는데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어요. 네네. 여기 지금 이거 플라스틱 있잖아요. 예예.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찌면요. 네. 찌면 이게 벙커시유가 나옵니다. 벙커시유로 이게 찌어서 녹이면 네네. 그러니까 비닐봉투 같은 걸 녹이면요. 벙커시유 나오고 아스팔트가 나와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야 재활용하면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 찌는 거는 무슨 연료예요? 하, 참
이게 계속해서 그 사실 안에 들여다 파보면 네. 본인들이 주장해서 하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선 되는 거냐면 수력발전소가 많거나 남아도는 전기가 있거나 지열 네. 있잖아요. 네네. 지열 같은 그린란드나 이런데 지열 같은 데 있어서 그런 에너지원 공짜인 에너지원이 있을 때 이거를 쪄서 녹여서 벙커 CU와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네. 거기서는 괜찮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700도에서 쪄서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도 그래도 또 석유를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 예. 그럼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요.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네. 이렇게 챙겨가는 그 이제 그런 예산들이라든지 네.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그때 그, 얘기해 주신 얘기 들어봐도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보니까. 그거요? 예. 딱 정확한 통계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끝날 때 예산이 400조였고요. 네네. 문재인 끝날 때 600조 넘었어요. 200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네네. 동네 이렇게 갈색 표지판, 유적지 표지판 있잖아요. 네네네. 애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고 옛날 그것도 걔네들 역사를 주입해요. 초등학생 참. 애들한테. 네네. 그러면서 여기는 뭐 위아빠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야. 뭐 여기는 네. 무슨 유적지 항일 투사가 사셨던 곳이야. 하고 걔네들의 NL 세계관을 유치원생 초등생들한테 주입하는데 그거 손잡고 애들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백만씩 줘요 한 달에. 그리고 한 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인터넷에서 트위터 하고 그런 조직원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그걸 또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들으면 예, 예. 저 새끼가 할 텐데 그때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예. 2018년에 경선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우상호 캠프에서 저한테 쓱 주더라고요. 오. 그거 이제 박원순이 주사파들 예. 먹여 살리는 거고 이제 시민사회들 먹여 살리는 거야 하면서 그 그렇게 그 하면서 내용을 데이터 내용을 주신 거예요? 데이터 그 총액하고 이걸 예. 줬어요. 와. 예. 그래서 보니까 그때 네. 2017년 기준, 2018년 선거 네네. 때 그때 예. 기준으로 서울시만 7천억. 와. 왼쪽한테 그렇게 인건비나 발주해서 주는 게 서울시만. 와. 서울시만요. 와. 박원순의 서울시만. 참. 그러니까 그렇게 먹거리가 되니까 민병 좌파 생태계는 이미 탄탄하게 돼 있겠네요. 정봉주 의원이나 민병도 의원이 도전한다고 하니까 다 둘 다 미투 걸려가지고 후보도 못 하게 예, 하고 예.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냐고. 아. 그러니까 먹거리 그러면. 참. 그때는 기체도 그랬는데 예산이 400조에서 600조로 늘었으면 네네. 애들이 빼먹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 어마어마하겠네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왜 그 지금 그 서울시장은 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신데 네. 사실상 근데 뭐 밑에 문재인 사람들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그러면 그렇게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저는 갑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보면 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이런 네네네. 거 있어요. 시간 좀 더 가도 네네네. 되죠?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그런 자치센터 같은 거 만들면 근데 보세요. 우리 자유마을 예. 조직 있죠. 예, 예. 우리 자유마을 조직 있는데 우리 자유마을 그 조직원들이 우리 동네 행정자치센터가 있어? 모르고 아, 있을걸요? 그리고 요번에 어디 위원 뽑아? 네네. 그러면 그 행정자치센터 만들고 거기 위원들 뽑아놓으면 예. 시장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쪽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아.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 동의를 조직은 있는데 우리 네네. 그게 없어요. 그렇게 조직할 데이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치 행정과 과정으로 이 쟤네들은 거버넌스라고 하죠. 예, 예. 거버넌스 체제를 이렇게 딱 아, 그렇구나. 시민 조직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데 안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제 전장원 싸우다가 네네. 정말 협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유 오세훈이 우리 세훈이가 변했어요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진가면 네. 오세훈 시장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전혀 네. 개념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좌파들한테 드는 그 개념.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 그 느티나무 서대문 성명 그 형무소에 있었던 느티나무라고 흰색 장갑 가고 이렇게 네네. 쓰다듬고 있는데 그거 구라거든요. 그 느티나무 그거. 좌파들이 만든 구라예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예, 어디서했다 예. 그거 완전히 나 만드는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상상 속의 센 구라인데 그걸 예, 이제 예. 신속 신생 장갑지 그거 뭐 모르니까
그리고 설마 장애인들 가지고 얘네들이 그러겠어라고 모르겠다. 아, 나중에 밑에 사람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거든.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예, 갑자기 예. 저하고 저희 조직들이 얘기했었던 게 예예 맞다는 거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다 유죄리 하는 얘기는 다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아, 제 상대하지 마 이래 놨는데 네네. 우리 조직이 했었던 게 진짜니까 거기서부터 머리가 깨지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공무원이고 뭐 사방 팔방 믿을놈이 하나 있어야죠. 다 그쪽에 아, 협조 그거에 협조했었던 사람들인데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장에 이걸 건드렸다가 자기가 뭐 할 때 시장님이 뭘 했을 때 저기 자치위원회 뭐 각종 건데 다 안, 동의 못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우파가 이렇게 광화문 세력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거버넌스 과정에서 조직들로 조직화돼 있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그걸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쟤네들의 진지전이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자유통일당 처음 와서 목사님들이랑 설교하는데 쟤네들이 진지전을 하고 있다 막 종강 목사님도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래서 희망에 부풀었죠. 네네. 희망에 부풀었는데 진지전은 아세요.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진지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사님은 큰 어르시니까 네네네. 디테일을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진지전을 막는 실무 조직이 있느냐? 없어.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을 들었어요. 네네. 야, 여기서 나 할 일 진짜 많고 많다. 그러면서 나 여기서 잘 나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 하나. 예, 예. 또 하나의 생각은 예. 고생길이 열렸는데. 아, 맞습니다. 요 얘기만 또 따로 해가지고 해도 한참이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밤새죠. 밤새. 지금 이거 쓰레기 얘기 나왔죠. 네네네. 맞습니다. 나중에면 여러분들 엔진오일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걔네들 어떻게 먹거리가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그런 하면 그런 걸로 다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래서 그때 환경부 게이트 그러잖아요. 예, 예, 환경부 예, 예. 게이트 하면서 그때 이제 환경 자원 그게 환경공단 예. 그거 여러분들이 그 버리고 하는 것 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이 비즈니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완전히 좌파 아사리판입니다. 그렇구나. 참. 여러분, 요 내용들만 하더라도 아마 네. 이제 정책위원장님이시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총선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네. 총선 이후에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네. 지금 새롭게 뭐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조국신당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의 역할 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봐요. 우파 있잖아요. 네네. 저기 인간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네네. 저거 그냥 승 객차요, 객차. 승객들, 그러니까 끌어줄, 네네. 끌어줄 전 그게 없어요. 화물, 그 뭐라고 하죠? 기관차. 네네.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 선봉으로 끌어줄. 그렇죠. 네. 기관차가 있어야 객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쟤네들 저기서 바글바글 그래봐야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그러죠. 이게 기울어진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래. 야, 브레이크 풀고 우리 왼쪽으로 가볼까? 지금 기울어진 운전장이기 때문에 네. 자유통일당이 기관차로 끌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 전체가 왼쪽으로 흘러가지 아,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가지 왼쪽으로 않습니다. 왼쪽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요새 네. 의료 이런 걸로도 계속 승질 벅벅 내는 게 예. 이거 왼쪽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책 기반한 김윤은 요번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김윤이 공천 이렇게 싸놓은 김윤의 예, 예. 서울대 예방의학교실에 김윤 선생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하는 왼쪽 정책을 지금 오른쪽 정당이 하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끌지 않으면 네네. 그냥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냐면 네네. 지금 계속 우리가 이긴다 하고 있었잖아요. 예예. 지금 작전 타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이쪽에 대중선거 네네. 이미지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지 관리하면서 아, 저 극우 세력들하고는 만나지 말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제 그 대중선거를 치르겠다. 중도층 공략이라고 네네. 하는 게 국민의힘 전략이고 맞습니다. 예. 왼쪽 전략은 조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당의 선거 전략이 다르죠. 네. 하나는 대중성, 맞습니다. 하나는 조직성.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네네 조직 선거로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초반엔 예예 이 경기 축구에 비유하지만 전반에는
한동훈 미드필더가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게 쭉쭉쭉쭉 유리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직력이 강한 쪽이 힘을 발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는 축구는 그 작전 타임이 없지만 예예. 작전 타장님이 있다고 가정하면 갑자기 감독이 선수들한테 네네. 야 지금 선수 교체도 하고 포메이션도 바꾸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경기 끝날 때는 네네. 초반에 전반전에 힘내다가 분위기는 좋았어 승리할 수는 없다. 경기 끝날 때 지는 선거로 예. 가고 있다. 아 조국 신당은 좀 어떻게 보세요? 벌써 한 15%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사실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잘려나간 친문계나 이런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동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좀 미래를 좀 어떻게 자, 보시나요? 보세요. 예. 여기서 보면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네. 그래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이 왼쪽에서도 주사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하고 손잡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등등 네네. 다 어디로 가요? 조국신당으로 가죠. 예. 거기서 뭉치고 걔네들이 거기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거나 중도층이 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예, 조국신당의 역할이라는 건 네네. 우리가 남이가예요. 민주당에서 떨려 나왔어도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예.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지 않고 예. 여기서 가두리를 친다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른쪽이 왜 선거를 지냐고 뭐냐면 네네. 아까 방출된 선수들. 네. 내가 국민의힘 자새끼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가두리 해줄 수 있는 공간은? 공간이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를 자유통일당을 여기 그렇게 가두리 쳐 이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서 딴 데로 갈 아니 저는 그래 그런 거예요. 의사도요. 네. 의사도 80% 이상이 우파인 그쵸, 직업군이에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의사 예 그쵸 예. 그러면 이 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표가 좌파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네네. 그 의사표를 우리가 가두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서운한 사람들 네네. 그리고 그 의사 직군들 그쵸. 이렇게 해서 예. 나는 우파인데 국민의힘에 서운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두리 좌파로 가지 못하도록 가두리를 해줘야 돼. 가두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네네.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역시 저기 저 쓰레기 새끼들만 저기 잔뜩 모이네 이런 손가락질을 하면 네네 맞습니다. 되겠냐고요. 아, 참 결국에는 네.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조직이 어디가 더 탄탄하냐로 이제 승패가 갈릴 텐데 네. 지금 붐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네. 판 뚜껑 열어보면 네. 아 이거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은 저는 그 예. 의사들 패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 막 이런다고 하는데 한 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9%로 올라간 건데 그게 뭐 70% 올라간 것도 아니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의료 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지지 정당 물어보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투표할 때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찍을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그게 윤석열 찍는 지지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돼서 이 우파 진영 자체에 있는 골수한 블럭 하나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분들이 네네. 인들 입장에서 민주당 찍는다는 분들이 왜 나오냐? 우파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같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어디 가요? 그분들 진짜 우리가 그 화남김에 뭐 서방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거지만 열 받아서 민주당 찍겠다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고 아, 그쵸, 예. 국민의힘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는 없어도 예. 그래도 나는 우파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윤석열 욕하는 놈들은 네네. 좌파로 가라고 우리마저 내모르면 그럼 선거 진다고. 야, 참 이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참 이 선거 지금 30일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중간중간에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예. 의사놈들이 어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사분들이 이준석하고 손을 잡으면 네네. 그러면 우파 진영 난장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네네. 이준석 당도 2.몇% 지지가 나와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그 표는 우리 표가 아니란 걸 알아요. 지역구에서도 우리 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튕겨져 나온지만 오른쪽을 안 찍을 표예요. 맞습니다. 예. 이준석 정당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 될까 안 될까? 네네네. 잘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고요. 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이번 선거에서 네네.
미꾸라지 짓은 제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왼쪽은 여러 갈래라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보당 따로, 정의당 따로, 조국당 따로 뭐 이렇게 거기는 원 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소나무당, 송영길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따로가 아니죠. 그렇죠. 목적을 하나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지금 그물을 넓게 피는 거예요. 넓게 피고 지지자들 이렇게 거두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그물은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보단 국민의힘 그물이 더 큰데 그 그물 따로 이 그물 따로 이 그물 따로 해서 이 그물로는 못 잡는 그러니까 왼쪽은 싹 다 이렇게 그물을 연결해서 싹 다 걷어들인다면 이쪽은 그물에 듬성듬성 구멍이 나서 싹 다 지지세들 우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정치 그 선거지 우파 진영의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게 정권 타도잖아요. 윤석열 정권. 그런데 이준석도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우파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송 패널에서는 우파라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방송 패널을 하나 하면서 4명 나오면 3명이 저쪽 사실상 한 명이 이렇게 고립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론 전쟁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론전과 담론 전쟁에서 우파 진영을 고립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개혁신당이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제대로 미꾸라지 분탕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왼쪽의 모든 정당의 포지션은 민주당이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된다는 포지션이에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잘 되면 자기는 안 된다는 포지션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그래서 합쳐서 200석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짝사랑이죠. 아 이거 어떻게 좀 정신 차리게 한 대 땅 때려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진짜 이거 선거 전에 빅 이벤트가 하나 열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는 다 준비됐는데 제가 봤을 때 나 이제 혼나도 어쩔 수 없는데 이 짝사랑을 할 때는 있잖아요. 퍼주는 사랑을 하고 이럴 때는요. 그 사랑 받는 애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랑을 하는 우리도 문제야. 빨리 그런 것들이 진짜 저쪽에다가 명확하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참으로 확 한번 끼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그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무지하게 다들 서운해할 거라고. 이게 뭐야? 아,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잘 됐다. 4년 전이 재현되면 안 됩니다. 너희 잘 됐고 우리도 잘 됐다가 돼야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거 망하고 우리 너도 너 잘났대, 너 잘했네, 뭐했네 그러면서 4년 전 선거, 2020년 선거에 대해서. 그거라니까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쪽 팀이 생각하는 기본 생각이 그때 나경원, 황교안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강경책하고 빠루 들고 막 이래가지고 2020년 선거 뭐 이런 거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당 앤드 애국세력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기는 승리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빅 이벤트가 빨리 한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빅 이벤트가 진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빅 이벤트가 한번은 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제 저희 당원들이실 텐데 맞습니다.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치는 순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순수가 순진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애정이 그거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랑을 하면 애새끼가 삐뚤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아 그동안 우리가 진짜 그 열정적으로 짝사랑만 했다면 아, 이제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놈의 자식이 금쪽이라고 나오네요. 금쪽이야, 금쪽이. 국민의힘이 금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고 제주는 정말... 금쪽이야. 진짜 솔직히 지금 뭐 정광 목사님도 한동훈 금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속에서 막 지금 막 부글부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실 겁니다. 금쪽이 지금. 원 한동훈 금쪽이 금쪽이 투 이준석 아니야.
아, 거기는 금쪽이 들어와 있는 게 맞나요? 거기는 제가 잘. 아, 금쪽이. 네. 뭐 이제 탕하죠? 탕하.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좀 재밌는 기사 하나 봤는데요. 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유세하러 갔다가, 네. 그 어디 뭐 분식집 같은 데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야, 너네 설마 이 찍은 아니지? 이 찍? 이런 얘기를 당대표가 했다고 한 저, 네. 맞아?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오늘 그 이제 본인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런 표현에서 죄송하다 이제 말하긴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재판받고 이래서 뭐 유동규 후보자님도 거기 나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있지가 아니지라고 저는 네, 질문을 받아서 네. 저는 한마디 했죠. 네. 형 보수지. 네, 진짜 그 그거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잖아요. 근데 재판 받으러 가실 때요. 네. 참, 맞습니다. 참. 완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본정신 선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죠. 재명이 형 알고 원래 보수지. 형 보수지. 나 했을 거야. 맞습니다. 진짜. 그 소리 치시는 또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해가지고 막 난리도 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이슈가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로 나왔는데 1600만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네. 아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이번에 투표 여러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투표 똑바로 하더라도 국민의힘과의 이 스탠스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자세하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네.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도 되게 아쉬워요. 5% 넘어갖고 유동규 후보자님이 전 TV 토론에 나가는 그림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네. 이 시간에도 아, 유재일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